비닐도 안 뜯었어. 비닐도 안 뜯었다고. 아무튼 뭐 실내는 볼 게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저 냉탑을 한번 봐요. 냉탑 뭐 얼마나 또 잘 만들었겠냐. 그쵸. 주행거리 가져와. 공장에서 나온 거 309km입니다. 309km. 오늘 어디 가세요? 자 여러분! 차가 온다. 오오오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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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지금 저기 갑니다. 화성시 양가면 골드밴 특장 알지? 예. 예, 골드밴 특장 갑니다. 내용이 극히 좀 드문 상황이야. 이런 상황은 많이 연출되지 않는데 심각해. 긴박하다고. 차가 여러분 더 센 4톤 냉동탑인데 이제 저 골드밴에서 이제 제작에서 올린 건데 차가 신차로 해서 이제 샤시로 뽑아서 냉탑으로 제작을 해서 다 올려서 완성을 했어. 차를 등록을 안 하고 판매를 하신대. 아 이런 상황이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뭐 대한민국 모든 차든 뭐 전 세계 어디 차든 사다 팔면 감가가 됩니다. 근데 등록도 안 하고 운행도 안 하고 차도 지금 못 봤어 이분은. 등록이 완성이 된 지 지금 2주가 지났는데 고심 끝에 업을 못하게 돼서 정리를 하는 경우야. 그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 고민 많이 했다고. 밤에 어제 밤에 연락 왔는데 오늘 그래서 특장에서 만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뭐 매입을 할지 뭐 등록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설명도 드리고 감가가 얼마나 될지 측정을 해서. 골드밴 특장이 비싸죠 여러분. 근데 좋다 하는 이유가 있다. 나중에 중고 판매도 골드밴이면 프리패스지 뭐. 가서 요즘에는 더센 이제 4톤에 제작되는 거 조르다 뭐 옵션 다 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1억 1천에서 한 1억 1,500 정도 제작이 된 것 같아. 차가까지 다 해서. 예. 신차니까 어떻게 제작되고 그거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고 요 차가 필요하다 빨리 연락 주세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가서 재원도 한번 재봐야 되고. 자 골드밴으로 가시죠. 가시죠. 실내도 엄청나요. 시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도 차장님 차인데 엄청나요. 엄청나. 수입차 저리 가라요. 옵션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 23년도 3년식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몰라요. 봐도 저는 봐도 몰라요. 시도 앞에서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아까 내용을 얘기했죠. 4톤 더 센 뽑아서 골드밴 특장 냉탑 10장짜리로 이제 올린 건데 실내 봐봐. 이게 23년식부터 이렇게 다 바뀐 거라고. 엄청나 엄청나. 어? 또 ZF 오토미션 비닐도 안 뜯었어. 비닐도 안 뜯었다고. 아무튼 뭐 실내는 볼 게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저 냉탑을 한번 봐요. 냉탑 뭐 얼마나 또 잘 만들었겠냐. 그쵸. 주행거리 가져와. 공장에서 나온 거 309km입니다. 309km. 야.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 예, 실내 봐야 돼요. 양쪽으로 같이 열어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열어놓은. 초반에는 잘 안 열려요. 투냉으로 향후 냉수 온풍기도 달아놨네요. 걸어드릴까요? 욕과점은 6300 맞네. 6300 폭 재봐. 2330 정도 나오네. 2330 높이 재봐. 2100. 올라가시죠. 아 너무 좋다. 내가 탈 차처럼. 근데 일단 장점이 날짜가 좋잖아요. 지금 딱 여름 시즌이고 차 빨리 나오고 신차가 할 수 있고 그게 뭐 일단 장점이니까. 만약에 제가 등록을 했다가 팔면 굉장히 단점인데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잘 좀 하세요 사장님.
디젤 트럭 구독자님. 옛날에서 진짜 구독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많이 봐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천만다행이죠. 만약 그것까지 했으면 저는 취득록세 다 나가지. 뭐 보험이랑 보험료를 또 내야 되지. 아우 작살이죠 아주. 그래서 차는 제가 봐서 잘 나왔어요. 차는 확실하게 일할 수 있게끔 나온 게 맞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중에 문제없이 탈 수 있을 거예요. 작업할 때나 연문 뭐 이렇게 빼는 거나 온풍기 뭐 안에 있는 그것도 달았고.